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이 아니라 아니 팬티 보듬한 건 실례 아니야? 그럼 실례지만 팬티 좀 보여주세요. 와나 진짜 1,000원으로 보여달라는 것도 팬티.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돈 주고 보여달라면 어떡해? 미친놈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보여주면 더 미친놈 되잖아. 뭐, 봐. 보여주면 더 미친놈 되잖아. 갈 거면 큰 결심해야 돼. 지금 큰 결심하려고 하는 중. 한겐지에 벌써요? 그럼 너 자연스럽게 높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가 한번 졌을 땐 어떡해. 진짜 겨울에는 창문만 열면 되는데. 너 이제 진짜 봐야 되는? 와. 니가 에어컨 끼고, 이제 개 똥 같은 에어컨, 진짜. 20만원짜리 에어컨 사지 마, 얘들아. 와, 얘들아, 왜 이렇게 몸이 거부할까? 오늘 너무 몸이 거부한데? 만약 가린해야 돼. 채널이 있어서. 아, 나 그냥 그래. 큰 결심했다. 그래, 얘들아, 갑시다. 엔진 차려! VR 유튜버잖아. VR 유튜버잖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졸리지? 얘들아, 눈 마사지기 내가 써보지 않았는데, 하나 있으면 좋을까? 진짜 잠 잘 오는데? 나 살게. 결국 이렇게 될줄 알고 샀어. 발음 교정 프로젝트 할까? 가나다, 아바나사. 근데 발음 안 좋은 게 트레이드마크 하니까 발음이 안 좋은데 스트리머 할수 있다고? 옛날엔 상상도 못했다. 미래가 1.0으로 빈도판을 할까? 야, 근데 1.0 때는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방송 봤냐? 나는 언제 이걸 이용도 할지? 진짜야. 근데 1.0 버릇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1.0 일단 그냥 아 이거 발음하기 어렵겠다 하면 그냥 말을 안 했거든? 왜냐면 말하면 2초 뒤나 조금 길어지는 문장이면 진짜 그걸 말을 다할 때까지 나오니까 1.0일 때는 내가 화내도 그거 안 나오니까 나 맨날 화내고 있었는데? 1.0 보면 막 그러잖아 아 이런 된장 왜이 자식 이런 된장 맨날 그래 근데 원래 1.0일 때는 막, 나? 뭐 하냐고? 막 이러잖아. 원래는 막, 아, 뭐 하냐고? 막 이러는 건데. 자동으로 필터링 해줬다니까? 날 잡을게요! 이것도, 야, 잡을게요. 이렇게 나오네. 어쨌든 감정 생긴 게 크다. 진짜 많이 커져. 그리고 나 발음 안 좋은 거다 들키고. 맨날 ST 스타트인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 야,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이 아니라 아니 팬티 보듬한 건 실례 아니야? 다른 바위 하시면 뱅이었어 그럼 실례지만 팬티 좀 보여주세요. 와나 진짜 1,000원으로 보여달라는 것도 근데 맨날 뭐 네, 보여주잖아 팬티.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돈 주고 보여달라면 어떡해 미친놈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보여주면 더 미친놈 되잖아 미쳤네 진짜? 야, 그렇게 해주면은 이상해진다니까? 여기서 내가 보여줘봐. 언젠간 나와, 얘들아. 보면 나올 거야. 기다려. 만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면 논란된다니까? 아니면 VR 시청을 비비던가. 근데 뭐 우리 반의 장점이지. 대놓고 실례가 안 된다면 팬티 보여주세요. 이래도 팬 안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했어봐. 진짜 끔찍하다. 물음표 개올라오면서 이제. 트위치 메시지로 막. 야, 너 미쳤냐? 이러면서 막.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팬티는 양반이라는 거임 신현철영회 같은 거면 아니, 팬티가 양말이라고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뭐더 보여주냐? 터프가 높은 게 어딨어? 오, 괜찮다. 아유, 이제 좀 사람 같네. 너 햇빛도 쐬고 좀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보여줄게. 됐지? 여기 이런 방 맞습니다. 레이안저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1.0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2.0 말고 1.0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알아듣기 쉬운 방은 뭐? 지금은 뭐 알아듣기 힘드냐? 그럼 이제부터 1.0으로 공개한다. 아, 된장, 어디로, 아, 네, 믿어, 깜짝이야. 근데 이제 내가 답답해서 못 써? 1.0으로 어떻게 합당했지? 말하면 한 2초 뒤에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말이 다 끝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답답해서 그래.
아 근데 옛날 1.0으로 합방할 때는 잘 몰랐을걸? 차멜리한테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들렸을 텐데 원래는 나만이 오른쪽 가라고! 오른쪽! 이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화가 없는 사람으로 기억될까 스케줄 하루 많이 해낸다? 어떻게 할까? 요즘 좀 바빠 왜 바쁜지 모르겠어 여기 좀 있음 뭐 사라졌어 뭐 어디 갔지? 아 여기 여기도 있을 텐데 여기 또 그 다음에 여긴가? 왠지 이거까지 하면 정지 나갈 것 같아서 어쨌든 저쪽에 있어요 왜 깜짝이야 맞는 눈꺼는 일이지널 마마 감사합니다 아니 저 TTS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도 내가 다홈님보단 다름 좋지 않을까? 다홈 나와 아니 가옴네 일본어 발음도 나랑 비슷해 나도 일본어 잘해 눈내지와 다이어너라 마마에와 마마의 코러스글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는 거냐 근데? 아 난 다시 운동하면 돼 야 근데 나 옛날부터 방송 보던 사람과 1.0이 갑작해서 어떻게 봤냐?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 갑답함을 버텨낸 마조크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 못 볼 듯? 이제 지금도 아이디 못 읽어? 발음이 나빠서 근데 발음 나쁜 게 뭐 아이덴티티가 됐죠? 이게 그건가? 일단 유명해지면 떠올 사복 박수 질러? 처음부터 이랬으면은 안 봤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내가 유튜브에 10만 술마 찍고 방송 시작했으니까 에잉 뚜둑 소리야 아니 VR 와서 이렇게 맨날 자빠져 있어도 되나? 뭔가 양심이 찔리는데 점점? 아니 방송 초창기에 대놓고 1시간씩 자는데 이게 점점 양심이 찔리니까 잠도 못 자고 진짜 옛날에 왜 그냥 한두 시간씩 그냥 자면서 날 먹고 근데 여름에는 아무리 해도 여름에는 저 스탠스턴테 절대 못해 진짜 차라리 나이 죽여 뭐 옛날에 5시간씩 어떻게 했지? 뭔 젊고 늦고가 어디서 1년도 안 되는데 여름엔 덥다고 저댄 못하고 가을 겨울에는 여름에 저댄 안에서 체력 떨어졌다고 저댄 못하고 내 방송 오래 봤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나 그래도 몇 번은 해 그래도 한 3곡 정도는 하잖아 일단 가을 되면은 다시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체력이 중요해 맨날 그 영광을 다시 찾아야 돼 5시간 저댄하던 그 4시다 나 이제 가야 돼 아니 팬은 빤스 많이 보여줬잖아 뭐 봐 보던가 말든가 아니 진짜 내 방송만큼 알다 자 이제 저는 스케줄 하러 가겠습니다